이 호피는요,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동생하고 치석은 호피입니다. 근데 너무 커갖고 잘 운반도 못 하겠네요. 진짜 아름답죠? 완전히 이쪽에는 호랭이 같아요. 진짜 호랭이 같으죠? 이런 호피는 평생 가도 못볼것 같습니다. 진짜 무늬도 아름답고 공보도 잘 나오고 진짜 좋은 호피네요. 너무 아름다워요, 호피가. 진짜 이런 호피는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많이 열심히 보세요. 진짜 운이 좋죠? 제 손으로 세 뼘이 좀 넘네요. 한 100kg쯤 될란가? 진짜 커갖고 함부로 운반도 모르겠네요. 진짜 이쁘다. 정말로 진짜 아름답다. 제가 또 조그마한 걸두 종을 발견했는데요. 어떻게 달아져갖고 약간은 반들반들 그냥 유리랑 같았네요. 저번에 또한달 전에 여기로 왔는데요. 그때는 호피 또한 석점을 또 발견해갖고 구경하고 갔습니다. 오늘도 운이 있는가 이렇게 또 보네요. 여기도 한 점을 또 탐사를 해다가 또 착용을 하고 이렇게 주고 가네요. 이거는 눈도 잘 나오고 좋네요. 진짜 반질반질 달아져갖고 좋죠. 진짜 아름답네요.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네요. 이또 돌에는요, 아름다운 옹달 세미가 있네요. 옹달 세미가 있어갖고, 새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가겠네요. 이 돌은 가을 단풍이 들어갖고, 진짜 아름답네요. 그냥 단풍들이 꼬박 흐는 마요. 신란 맛이 호피 미석을 한 점을 또 이렇게 탐색을 해왔네요. 우리 섬진강 쪽에는 호피가 진짜 찾기 힘든데 또 이렇게 또 탐사를 해왔네요. 섬진강 물에가 호피가 키우고 키우는데 우리가 또 간다 가면 데미도 본게 가끔 한 점씩 나오네요. 이 돌을 보면은
누구도 한 점 있네요. 잘 보시고 나중에 오셨더라도 탐사를 해보세요. 이거 긴 것 같았네요. 예, 이거 호피네요. 우리 구례나 섬진강은 수마가 잘 떼갖고 이렇게 반질반질 해갖고 호피를 잘 모른답니다. 여기도 뭔 호피 같은 거 하나 보인디. 아이고, 긴 거 아닌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많네요. 호피가 너무 달아져갖고 반질반질했니. 수마가 너무 잘 떼갖고 호피가 아닌 것 같이 보이죠. 그래도 호피답니다. 이 호피는 호피 무늬가 잘 나왔죠. 이 호피는 좀 괜찮게 생겼죠. 여기는 또 엄청 이쁜 돌이네요. 물도 잘 나오고 이쁘게 달아졌죠. 반들반들하게 그냥 수마도 잘 되고 호피도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저번에 두 달 전에 올 때만 해도 오석이랑 홍석이랑 많이 있대요. 그래서 홍석을 몇 점 사진만 찍고 놔두고 갔더니 오늘 와서 또 한번 보려고 왔더니 한 점도 없네요. 여기는 또 아다문이 또 좋은 또 홍석이 한 점 있네요. 홍석이 아름답게 잘 나왔네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몸 건강히 잘 계세요.